뚜루바 뚜루바. 자, 드디어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다 들어드리고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만들었죠. 빠빠. 자, 오늘 첫 게스트가 누군가요? 아,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첫 게스트부터 너무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. 무엇이든 안 물어볼 첫 번째 게스트는요, 바로 노박사. 이야, 이런 진짜 이런 분이 나와주셨습니다. 아니, 점집에 점쟁이와 같다니요. 세상에, 점쟁이한테 우리가 점을 봐주다니요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자, 오늘 기대하셔도 좋고요.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고민 상담하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. 빡빡 두루 빡빡빡빡.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첫 게스트가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뚜루빡 도사집입니까? 맞습니다. 저의 고민을 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뚜루빡 뚜루빡 뚜루빡빡 뚜루빡빡빡 묻혔냐. 저희는 절대 표절하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드디어 우리 첫 번째 게스트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가요 이렇게 또 이제 고민도 들어드리고, 네, 들어드리고 고민도 해결해드리는, 네네, 그런 채널을 만들었거든요. 그 첫 번째 게스트가 바로 진짜 점쟁이 진짜 점을 봐주시는 분이 나왔습니다. 예! 자, 모시기 힘들었다 두루빠 첫 손님 게스트, 8대째 내려오는 신의 기운, 20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악기를 맞추면서 인정을 받은 진짜 무다, 진짜 점쟁이 노박사사사사잉. 앞뒤가 일치 안 맞는 노박사, 점쟁이 내 이름이 노박사, 박사학위 일체 없음. 자, 그리고 여기 박은영, 조수연, 5년째 잘된다, 얘네는 잘된다라고 했는데 또 못 맞춰서 질타를 받고 있는, 아, 그렇죠, 우리 노박사. 허당 노박사입니다. 자, 그런 노박사님이 우리 여기 이 뚜루빵에 찾아와 주셨습니다. 네.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로 점쟁이 하시는 분들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? 여쭤봐요. 뭐라고? 야, 무당이나 무속인. 무당, 무속인. 그분들은 그러면은 솔직히 다 맞출 수 없을 거 아니야. 그죠. 그니까 일반 사람이 4라면 우리네 같은 사람은 8, 9지. 10까지는 없어. 그럴 것 같으면 맨날 복권이나 로또나 긁고 살지 뭘. 손에 물 왜 묻혀? 발에 왜 흙 묻혀? 그냥 축제법 쓰고 놀러. 나는 진짜 귀신이 보인다? 안 보인다?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정신과 마음으로 볼 수가 있죠. 기운으로 보는 거죠. 어떤 형태가 이렇게 있겠다. 그렇게 보는 거지. 이 단백질로 된 이 눈으로 본다는 건 거짓말이죠. 그럼 여기는? 여기는 이제 느낌상 봤을 때 그렇게 귀신이 올 만한 자리만. 왜요? 네? 더럽나요? 아, 더럽지는 않고 와서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특정한 게 있어야지 귀신도 찾아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귀신이 머물 공간이 필요해. 자, 우리 노박사님이 이곳까지 아주 이 귀한 곳에 이 누추한 분이, 아니 이 누 누추합니다. 제가 누추한 사람. 아니야. 드라이크 하고 왔어. 봐봐. 여기 이거 잔뜩 봤어. 여기. 와우. 어떤 고민 때문에 우리 뚜룩 빡을 찾아왔죠? 왜 내가 100%가 될 수 없는지. 왜 잘 맞추는 반면 틀리는 것도 있는지. 딴 사람들은 나한테 고민거리를 말하러 오는데 나는 어디 가서 고민, 나도 고민이 있을 건데. 아. 나도 밥 먹고 똥 싸잖아. 사람인데. 그러면 다른 점쟁이한테 보면 안 돼? 안 돼야. 왜? 쪽팔려서. 그럼 우리 찾아왔잖아. 어,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. 클리어. 뭐야, 클리네, 클리어야? 지우개, 클리어.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형을 이렇게 준비했어. 어머, 무서워! 아니, 이게 무슨 인형이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지금은. 어, 그죠? 무자비하게 이렇게.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것을 그러니까 빼앗아서 여기에 봉인을 하는 장치예요, 사실은. 아니, 근데 이 뒤에 어떻게 꾸며놓은 거는 괜찮아요? 이거 다 태권도 띠예요. 나는 괜찮습니다. 어, 원래 약간 이렇게 빨간색, 뭐 노란색, 뭐 여기 녹색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녹색이요? 바닥에 있잖아. 흰색, 노란색, 파란색, 녹색. 오빠 여기 녹색 있잖아. 녹색이야. 흰, 빨도, 여기에도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검은색도 있었어요. 검은색도. 여기는 검은색이잖아. 자, 일단 고민이 나는 왜 100%가 안 되냐. 아, 왜 100%가 안 될까?
모 연예인 결혼까지 맞췄는데 이혼을 못 맞춰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욕을 15년치를 먹었어. 댓글이 이만큼 와갖고 옛날에 했던 유튜브도 다 내렸어. 그 조회수 많던 게 그냥 다 내렸어. 채널을 그냥 없앴어. 왜? 결혼하는 건 보였는데 둘이 헤어지는 게 안 보였었던 거야? 아니 그 말 차마 못 썼지. 그때 결혼하면 니네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저기 팬들한테 댕각댕각 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아 얘는 이렇겠다 이 미래 앞날이 그렇죠 짧게 지나가는 거지 머릿속에 컷처럼? 컷처럼 어머 너무 거의 다 아마 그렇게 볼 거야 사람들이 그럼 느낌. 우리는 어떻게 웨딩 입은 건 봤어 내가 웨딩 입은 건 봤는데 한 번을 더 갔다 오시지 아니 박사님은 자기 앞길을 못 본다니? 반만 보여. 반도 잘 보이는 거요. 어, 본인이 보는 거. 원래 못 본다고 만든 거 어느 정도로 보이지. 내가 행하는 나의 환경과 나의 지인,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만 알면 되거든. 그러면 저희 이 프로그램, 과연 채널이. 그니까 대박 날 것 같아. 자. 해결을 해드려야지 뚜루빡! 차. 아 여기는 쌀로 안 하고 저희가 쌀이 없어요 햇반인가요? 아유 가풀도사께서 오셨네 나왔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오호 100이라는 거는 숫자에 불과하다! 계속, 아, 나는 왜 안 되지? 아, 이제 50%가 왔는데, 이제 60%로 가야 되는데, 이제 100%로 가야 되는데, 이렇게만 따지면, 나만 고치 아파.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하이파이브 한번 치시고, 이렇게 또 뚜룩방에 나와주셨는데, 네. 또 심지어 첫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, 어떤 것 같아요? 이 집에 보일러를 안 켜주십니다. 바닥이 굉장히 찹니다. 오늘, 스무스 보는 날인데, 엉덩이 깨질 것 같습니다. 보일러를 틀어주시면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짠! 여러분, 이제 점은 참고적인 내용이지,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신다거나, 그렇게 하면, 이 점의 노예가 되시지 마시고, 참고할 건 참고하시고, 또 버릴 거는, 기담아 듣지 않을 거는 버리셔도 됩니다. 여러분,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, 자기의 주관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, 점은 참고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오늘 또 첫 게스트 나와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 또 누가 나오는지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박사 모 박사입니다. 뚜루뚜루뚜루 빵 박사 모 박사.